올해 3분기 금리 환율 상승 여파로 국내 은행들의 핵심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본 비율이 하락했습니다.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총 자본 비율은 14.84%로 6월 말보다 0.46%포인트 하락했습니다. BIS 기준 자본 비율은 총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의 비율로 은행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가늠하는 대표 지표입니다. 금감원은 BIS 비율 하락은 금리 상승이 지속되고 환율 상승으로 위험 가중 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